인력자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이었어요. 2년 동안 미국에 방문 교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고등학교 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잘 되어서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라고 거절을 하고 내일 우리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이란 게시물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음산해 보이는 땅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의자 한 개,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 보기만 해도 으스스합니다.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그림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은 즈지수와프 백신스키라는 폴란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어둡고 기괴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가 10살 남짓했을 무렵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는 눈앞에서 이웃이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책도 제2차 세계대전의 생지옥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은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44년 40세 프랭클 박사는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유럽 전역에서 강제로 구속된 1,500명의 유태인을 싣고 달리는 기차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 부유한 기업인, 그리고 명망 높은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수공장에 가서 강제 노역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누군가의 열차가 아우슈비츠가 적힌 팻말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외침으로 인해 그 안에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나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젖어듭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을 유예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인데요. 이를 정신의학에서 집행유예망상, Delusion of Reprieve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환상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들은 군복을 잘 차려입은 장교의 손짓 하나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줄을 서게 되죠. 그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의 90%는 대부분 왼쪽에 섰는데요. 그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합니다. 대부분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돼 집행됐다. 화장터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수건과 비누를 나눠준 뒤 옷을 벗고 샤워장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프랭클 박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샤워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샤워장에서 흘러나온 것은 물이 아닌 독가스였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가 질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겠죠. 샤워장 안은
피와 어물로 가득 찬 시체가 그 안에 즐비했고 시체를 끌어내 화장하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약 9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 독가스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용소 굴뚝에는 유대인을 태우는 검은 연기가 날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에선 10%의 사람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가축처럼 온몸에 털이 깎이고 길이 약 2m, 폭 약 2m 40cm 정도 되는 침상에서 9명이 함께 잤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좁은 침상에서 9명이나 함께 자야 되는 거겠죠. 수용소 안에서는 단지 수감번호로 불리며 감시자들의 잔인한 폭력과 끔찍한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배급되는 300g이 채 안 되는 빵과 한 국자의 묽은 수프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이 이룩했던 학문적인 성과, 명성, 재산 등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학대받은 몸뚱이만이 그들의 전부가 된 것이죠. 3, 4년 전쯤에 프랑스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유대인 시신으로부터 떼어난 신체 조직들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가스로 처형된 유대인들의 시신으로 각종 인체 실험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나치는 전쟁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고 하죠. 화학전을 위해 독가스 실험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살아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험 후 독일 의사들은 피험자의 증상과 소견을 기록하고 사망하면 부검해서 임상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했습니다. 또 치료약 테스트를 위해 사람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상처를 포도상구균, 나무조각, 유리파편 등으로 감염시키거나 푸른 눈동자를 만든다며 파란색 물감을 눈에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정말 잔인했던 실험 중 하나는 모성애 실험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엄마와 아기를 바닥이 가열되는 소위 프라이팬 룸에 가두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 엄마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껴안고 고통을 이겨냈지만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온도에 이르자 아기를 바닥에 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실험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입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수감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수용소에서 며칠이 지난 후 바뀌게 됩니다. 이는 무감각의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수용소에 온 사람들은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과 대변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치운 거죠. 얼굴을 닦거나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카포라는 감시자들에게 주먹질을 당하며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카포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카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랭클 박사 자신도 불과 2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시체가 되어 밖으로 옮겨질 때 그 시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수프를 먹기도 하고 친구가 신발이 작아서 맨발로 눈 위를 걸어야 되는, 그래서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호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빵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독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 남아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건강해 보이려 매일같이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가기 위해 밤마다 예술이나 종교활동 등의 활발한 정신활동을 통해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예술이라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에 따르면 카바레 비슷한 곳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막산을 깨끗이 치우고 무대를 만들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촌극을 하는데 그중에는 수용소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을 잊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인기가 많다 보니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며 방문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일을 잡을 시간을 주는 것. 생각해보시면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요. 몸에 또는 머리에 기생하는 좀 불결한 환경에 살아가는 곤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로선 상상하기 좀 어렵죠. 또 다른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요리사 앞으로 줄을 섰을 때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스프를 나눠주는 한 분의 요리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던 일상을 떠올리며 과거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떠올리며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행복을 느끼다가 아내가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랭클 박사는 아내가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은 뒤 마음이 저릿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그 자체로 비통과 슬픔의 근원이 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부모님 그리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어릴 때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며 그러한 관계야말로 육체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운명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요양소로 호송되었을 때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송자로서 프랭클 박사는 몇 번이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호송하는 그런 의사도 역시 같이 가스실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환자 호송 계획이 세워지던 날 평소 프랭클 박사에게 호감이 있던 주치의가 다가와서 호송자의 리스트에서 빼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는 이를 거절하고 친구들, 환자들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남기로 한 친구 오토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합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시간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의 참담했던 생활에서도 아내와 함께했던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의미였다는 것을 친구인 오토에게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프랭클 박사는 가스실이 아닌 요양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 놓여지게 된다면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전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몇 년 전 어머님의 칠순 축하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기를 향해서 저희 가족 모두 활짝 웃으면서 포즈를 취하고 함께 웃었던 순간, 이 순간이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누군가에게 소중한 꽃과 같은 존재였던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던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